이건 수박 씨를 작년에 우리가 먹었던 수박 씨를 심었는데 이게 싹이 터서 이렇게 수박 씨가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요. 한 주먹씩 이렇게 뿌는데 수박 모종이 비싸니까 모종 하나에 막 1,500원, 1,000원씩 막 이렇게 비싸니까 저기 작년에 우리 먹었던 수박을 씨를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뿌리니까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는 이제 부추밭이고 부추 다 잘라내고 이제 여기다 거름을 좀 줬나 봐요.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그 고구마 순 잘라다가 이렇게 모종으로 꺾어서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종값을 좀 절약하게 되죠. 모종값을 절약하게 되고 이건 갓꽃이 피더니 이렇게 저절로 겨울을 지낸 갓이 우리가 기촌하기 전부터 갓이 저절로 자라더라고요. 예, 이게 다 그전에는 뭐 다섯 줄 심으면 다섯 줄다 고구마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모종은 한 다발만 사가지고 꿀고구마 자색 고구마 한 다발만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라면 이렇게 꺾어 심어요. 고추가요. 고추가 많이 열렸네요. 그죠? 상당히 커요. 고추가 열렸어요. 노지 고추인데 이렇게 여기도 깎아서 심은 거 이제 안정을 했네요. 가지가 열리기 시작해요. 가지가 열려. 토마토가 크게 자랐어요. 여기 좀 봐요. 아, 토마토가 금방 먹게 생겼네요. 큰 토마토가. 토마토가 많이 열렸네요. 아유, 토마토가 엄청 커요. 토마토가 사방에 아무 토마토. 우리는 이렇게 가을까지 겨울 초겨울까지 수박 좀 봐요 수박. 우리는 작년에는 수박을 많이 도둑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 도둑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사랑의 수박이 열렸네요. 큰 것들도 있어요. 상당히 큰 수박도 여기 있고 잔잔한 수박도 많이 열렸어요. 수박, 이거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사방에 수박이 열리네요. 수박꽃도 이렇게 피고. 여기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고. 수박이 사방에 열려요. 여기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여기 빈자리에는 이제 이건 자색 고구마네. 이 파리가 보니까 자색 고구마 있고 여기는 자색 고구마 쭉 꺾어 심은 것이 이제 뿌리가 났어요. 자색 고구마 꺾어 심었고 여기 자색 고구마예요. 이런 것들 꺾어서 심어서 만들었고 저기는 꿀고구마는 이파리가 틀리죠. 자색 고구마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고 꿀고구마는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거는, 요, 와이기역 하수인들이, 요, 갖다가, 독을 뿌려가지고 죽여버린 나무예요. 이거 다 똑같이, 저기, 심은 나무거든요. 이 나무랑, 저 나무랑 다 똑같이, 묘목을 10년 전에 기초를 해가지고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요, 봐. 저 윗집에서 던져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다 죽었어요. 완전히 봄에 꽃이 피어서 멀쩡하던 나무가 우리 집담 안에다가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 죽이고
여기는 독을 안 맞았나 봐요. 독이 안 맞아서 이 밑에 하단부는 살았고, 요 위에 저기서 뭘 독한 걸 뿌렸나 봐.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집에 이 돌 보세요, 돌. 저 돌을 축대를 쌓았는데 저 축대들은 축대 사이사이로 빗물이 나가서 빠지도록 저렇게 시멘트 하나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근방에 집 짓는 것들이 다 그래요. 축대가. 그러니까 도로 밑에 그 집도, 축대로, 돌 축대가 돼 있어서, 전혀, 축대 사이에다가 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돌로 된 축대 사이로는 빗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사이에 관을 해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도로 밑에가 저렇게 축대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우리 집 도로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그 독을 독가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막 숨을 못 쉬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연기를 피워서 우리 독을 묻혔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공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를 두고 늘 우리를 감시하고 이게 독가스도 보내고 이제 그랬던 그 Y 기업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내가 자꾸 인터넷에 글을 올리니까 이번에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사람을 상주시켜서 날마다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연기를, 독가스 연기를 품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여러 번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빨리 끄라고. 온 식구들이 가슴을 막 조이면서 아파, 통증을 느끼고 숨을 못 쉬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아까 그 저기 돌 축대를 전부 돌 축대 사이에다 우리 집에로 들어오는 관을 갖다 꽂았어요. 스냅관을. 근데 돌 축대 30년 멀쩡했던 돌 축대를 갑자기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그 안에다 우리 집으로 보낸 관을 또 씹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